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시간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2021년이 예, 절반이 지나가네요. 이게 더 빨라지고 있어요. 제 나이 돼 보시면 압니다. 네. 시속이라면서요. 시속. 아, 그죠? 정말. 나이가. 아, 참 시속 1km, 2km로 가는 진짜 저한테만 부럽다. 닥치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헌법 소원을 내야 할 네. 일인데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고 하니 네. 아무튼 그냥 하소연 해봤고요. 뭐 인터스텔라처럼 이렇게 어디 갔다 오시면 100년 지나 있을 수도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말 나온 김에 장선인 매니저께서는 저요? 저는 인생의 어느 시점이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거는 빼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네. 같이 사시는 분과 네. 만나게 됐던 그 시절 당연히 돌아가시고 싶으시겠죠. 그거 빼고 아, 일단 네. 20살 때가 제일 행복했죠. 20살 때 네. 어른 돼서 이제 담배 사러 가도 아무 네, 뭐 뭐라고 진짜 네. 뭐 뭘 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한 30시간 안 자고 뭐 네. 그냥 놀아도 오. 뭐 체력도 되고. 야. 네. 그러면 뭐 기왕 딴 얘기 한 김에. 네. 20살의 장희성을 가서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네네. 지금의 장희성이 20살의 장희성을 잠깐 만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서 네. 네. 20살의 장희성에게는 뭐라고 얘기해 줄 겁니까? 좀 놀긴 놀되 좀 의미 있게 놀아라. 뭐 안 놀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이 놀았나 보다. 예, 또 좀 나중에라도 좀 남는 게 있게 놀아라. 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좀 쓸데없이 놀지 말고 예. 안 놀 수는 없고요. 아, 이거 너무 노는 이미지인데.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귀여웠을까? 20살의 장희성. 자, 그리고 네 오늘은 중국에서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미국 일도 꽤 있었네요. 네, 일단 중국은 네. 오늘 놀랬던 게 오전에 홍콩이 휴장. 네. 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우로 휴장이었는데 지난번에는 태풍 휴장이라 그래서 제가 뭐 태풍 경보 단계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홍콩이 휴장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상해 심천 시장이 열려도 우리가 매매를 못 해요. 홍콩을 통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2시 반에 오후장이 개장이 됐고요. 네. 이게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면 휴장을 하냐. 폭우였거든요. 비 오는 거랑 휴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폭우 경보가 세 개가 있는데 네. 일단은 흑색 경보였어요. 흑색 이제 황색이 시간당 30mm 이상 네. 내리면 예. 유치원을 안 가고요. 적색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이 안 가요. 예. 흑색 시간당 70mm 이상 가면 등교나 출근이 다 전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회사도 안 갑니다. 예. 근데 흑색 경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도 출근을 안 하고 증권사 출근 안 하니까 네. 이제 휴장이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리는 거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시간당 한 1mm 내리는 게 네. 우산이 없어도 견딜 만한 이슬비. 근데 시간당 2mm가 내리면 예. 이게 가다가 건물 딱 나왔는데 이걸 보고 편의점 가서 일회용 우산을 사게 우산 되는 우산 사야 되겠다. 네, 그게 한 2mm고요. 예. 시간당 5mm가 되면 우산이 있어도 좀 불편한 정도. 그래요? 걸으면서 뭐 튀기고 이러니까 5mm만 돼도 많군요. 네, 그러면 10mm 시간당 10mm는 딱 나와서 건물 나와서 우산도 있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는 편의점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게 되는. 아,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당 50mm가 되면은 예. 비가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느낌. 그 비가 내리는 게. 아, 50mm가. 네. 그리고 100mm는 비가 폭포가 쏟아지는 느낌. 그 정도라는 더 이상 거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출근을 못할 정도가 이제 흑색 경보라서 오늘 이제 오전에 홍콩이 뭐 어떻게 비 와서 시장이 노냐 이건 아예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하는 바람에 거래소 직원이 출근 안 해서 장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증권사도 출근을 안 하는 거니까 그 정도 비가 내리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장마 기간에 보통 많이 내리면 한 600 때 그냥 그 기간 동안 다 해서 예. 뭐 적게 내리면 300mm 이렇게 내리는데 기간 총 틀어서 예. 시간당 70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비가 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시장 지수를 보면 상해종합지수가 약보합, 항생지수만 약보합이었고 기술주도 괜찮았어요. 뭐 심천 성분이 0.98% 올랐고 상업반 1.95% 올랐고 항생테크도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군요. 시장은 기술주 위주로 나쁘지 않았다. 이 모든 거는 약간 좀 그 7월 1일이 또 잠깐 일정을 또 말씀드리면 홍콩이 놀면은 우리가 상해 심창 거래를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7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홍콩의 주권 반환일이에요. 1997년 중국에 반환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홍콩이 놀고요. 그러면 상해 심천은 계속 개장을 하는데 6월 30일 수요일과 7월 1일은 개장은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 날이니 혹시 매매가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내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7월 1일이 중요한 게 최근 기술주 좋은 게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래요. 올해가. 7월 1일 날 이제 행사가 있는데 1921년 창당을 한 거죠. 중국의 공산당은. 근데 재밌는 게 실제 창당일은 1921년 7월 23일이라고 하는데 그 상하이 여행 가신 분들 보면 이제 조개지라고 해서 되게 이쁘게 뭐 이렇게 그 뭐 유럽틱하게 꾸며놓은 거리가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네, 예. 거기가 이제 프랑스 조개인데 여기에서 조개? 예, 조개지라고 있어요. 그 뭐 이게 이제 자치 구역 이런 거죠. 프랑스인들의 자치구역. 상하이가 이제 강제로 개항됐잖아요. 네네, 그 난징 조약 때문에. 그래서 원래 미국 조개도 있고 뭐 예. 영국 조개도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조개가 지금 조개지라고 해서 지금도 좀 꾸며져 있는 거리고 여기서 7월 23일 날 1차 대표 대회가 열릴 때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게 탄압받는 비밀 조직이었으니까 뭐 회의록이 뭐 분실되고 훼손되고 이래서 도대체 날짜가 언제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오쩌둥이 1938년에 지구전을 논함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네. 올해 7월 1일이 창립 17주년이다 이렇게 쓰면서 그냥 7월 1일이 됐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한참 네. 지나서 학자들이 고증을 해보니까 7월 23일이더라. 근데 그냥 뭐 마오쩌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아 마오쩌둥이 중간에 그래서 그냥 7월 1일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두 개의 100년이 있는데 공산당이 네. 창단 100주년까지 뭐 소강사회를 뭐 이룩하는 목표가 있었고 소강사회? 네,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그 전에 이제 온파가 있거든요. 뭐 2000년까지 하는 건 이제 그건 좀 등 따시고 배부른 정도. 그 소강사회는 모두가 좀 풍족하게 사는 문화생활까지 하는 뭐 이 정도. 그게 중국의 목표인가 봐요. 예, 네, 목표예요. 그게 이제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뭐 우리나라 좀 홍익인간 같은 경우입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우리가 모두가 모든 이제 국민들이 좀 배부르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이제 그런 예. 걸 하고 건국 100주년이 이제 2049년인데 이때는 대동사회라고 해서 뭐 대동사회는 뭐 그냥 뜻풀이를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는 그거라고 하지만 좀 그 의역을 해보면은 이제 뭐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게 2049년에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나라 힘썼으면 좋겠죠. 예, 그런 이제 목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창당 100주년이면 어쨌든 뭔가 메시지들도 있을 거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이게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를 많이 그 보고서도 쓰고 계시고요. 내일 보니까 또 김경환 팀장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걸 좀 내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이교시의 당사 이제 한정숙 위원이나 이제 김경환 팀장님 여기서 듣고 계시면 예. 중국 얘기를 좀 길게 하기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공산당의 제일 고민 항상 이 프로님이 시진핑은 뭘 고민할 것 같아요라고 예. 하면은 공산당의 제일 고민은 체제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란 일으킬까 봐. 예, 그렇죠. 자기들이 집권하는 거. 왜냐면 뭐 국가가 성장을 하고 패권 전쟁은 두 번째 고민이고요. 네. 아니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됐는데 자기네들의 권력 잃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렇죠. 공산당이 몰락하고 민주화되면은 자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민들에게 뭐 무엇을 보여주고 무슨 생각을 좀 심어줄 것인가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관련된 뭐 종목 얘기까지 아마 내일 김경진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요새 나오는 것들 좀 종합해 보면 일단 우리는 우주 강국이다. 최근에 보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로켓 막 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분야는 미국이 언급했던 보고서에 언급했던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뭐 광물 여기에 관련된 엄청난 뭐 지원책들이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중국도 투자 아이디어로. 그리고 우리는 탄소 중립의 앞장서는 리더국이 될 수 있다. 뭐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도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얘기는 아마 내일 좀 자세히 해주실 것 같고, 체제 안정의 필수 조건은 아까도 이제 소강사에 말씀드렸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배고픈 순간 휙 뒤틀립니다. 항상 어느 나라나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김기현 팀장님 뭐 좋은 자료 쓰셨던데 보면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이제 완벽하게 넘어간다. 선부론은 뭐냐면 이것도 덩샤오핑이 얘기한 건데 능력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라. 근데 이제 공부론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발표가 있었는데 6월 11일이에요. 얼마 전인데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장성의 예.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 이 얘기 뭐냐면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한다는 거죠.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도농 격차를 해소해서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다른 지역보다 앞서 실현해 선례를 만든다. 이게 뭐 좋게 해석을 하면 임금을 올려주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시장도 커지고 이런 걸로 볼 수 있지만 자칫 조금 이제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좀 평등사회, 강제평등사회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 건 아닌지 좀 섬뜩한 발표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죠? 이게 덩샤오핑 이후의 그 기조가 예. 약간 그 완전 후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더 섬뜩한 거는 이 저장성이라는 곳이 어디냐. 항저우가 성도인 성이거든요. 더 섬뜩해요. 왜냐면 항저우가 어떤 도시입니까? 알리바바의 도시거든요. 알리바바 본사가 있고 마윈이 예. 나고 자란 곳이 항저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찍어서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을 했다는 게 약간 상징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조금 예, 이게 진짜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장성에서는 별도의 제도와 별도의 규제가 돌아갑니까? 세율도 다르고? 이제 만들어지겠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성 하나를 가지고 그럼 평등사회를 임상시험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선전이랑 그쪽을 그 특구로 지정을 해서 경제를 먼저 개발시킨 그런 그 선례가 있잖아요. 임상시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상하이랑 선전을 먼저 시장경제 자유주의를 임상시험할 수는 있는데 네. 아 거꾸로 평등사회를 임상시험해보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뉴스는 더 팔로우 해야겠지만 이 타이틀만 보고 나면 좀 섬뜩한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목요일날 KBS의 이제 다큐인사이트라는 프로에서 예. 중국 공산당 100년 기획에 또 마윈이 등장을 했어요. 붉은 자본주의라고 해서 뭐 사라진 마윈과 중국 자본가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덩샤오핑 이후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가들을 공산당이 좀 밀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선부론이죠. 예, 그게 예. 선부론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너무 커져버린 마윈을 쳤잖아요. 이미 그런 게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체제 불안에 이제 얘네가 이제 우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사실 마윈이 어떤 사람이냐? 마윈은 중국인들에게 재물신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마윈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음식 올려놓고 이렇게 무슨 이런 종교 행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부자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예. 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롤모델이죠. 근데 이 롤모델이 사라지고 좀 요새 보면 젊은이들이 붉은 국뽕에 좀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롤모델까지 된 마윈이 당국은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서웠던 이유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마윈을 꿈꿨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2019년에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 자료를 좀 인용을 해보면요. 예. 대학 졸업자 창업률을 보면 중국은 8%고요. 네. 우리나라는 0.8%예요.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비율이. 근데 예. 창업 의향률.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 예. 중국은 89.8%고 한국은 17.4%입니다. 저는 예. 이게 마윈과 마와텅 이런 사람들 덕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번도 한번 뭐 다른 글로벌 라이브에서 그 나왔던 주제인데 미국의 혁신 토양의 그 근본이 뭐냐? 저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다 꿈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것도 일조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한 500개 정도 있대요. 작년 예, 10월 기준으로 예. 미국이 242개 중국이 109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영국, 인도, 독일, 한국이 11개 뭐 그리고 일본 4개 일본이 여실히 보여주죠. 혁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롤모델이 몰락을 했고 최근 플랫폼 창업자들이 좀 계속 순환을 겪고 있잖아요. 뭐 그 메이투 안디엠핑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중국의 창업 열풍이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럼 이건 언젠간 중국의 부메랑으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중국이 무서운 게 이거였는데 미국만큼 젊은이들이 뭐 중간
삼촌이니 이런 데서 엄청나게 선전이나 이런 데서 창업을 했었는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은 게 하나가 있었고요. 좀 번외편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창업률이 낮고 창업 의향이 낮은가? 우리나라? 예.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예. 창업가 또는 기업가를 좀 그 경시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보는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대외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 우리도 보면은 뭐 내노라 하는 뭐 대표 뭐 이렇게 IT 플랫폼 창업하고 이런 분들이 잘 안 나서잖아요. 이렇게 뭐 대중 앞에. 이런 게 좀 문화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2의 누구를 꿈꾸는 뭐 이런 열풍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번외로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물론 이제 저도 창업 안 하고 취업을 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아 여기 또 창업하신 분이 또 여기 계시네요. 아. 우리나라는요. 예. 처음에 무슨 회사에 들어가느냐가 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할 게 아니면 네. 평생 셀러리맨일 가능성이 대부분이 많은데 네. 처음에 어디에 고용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느냐가 일, 평생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 맞지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네. 다시 입사하기가 어려워요. 네. 고용이 보장되니까 네. 중간에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고 아, 사람을 못 자르니까 네. 공석도 안 나오고 맞네요. 공석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입사를 못하죠. 네. 저 좋은 회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아. 혹시 실패하면 5년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남은 30년을 다 실패해야 되는. 아, 하긴 그 보니까 그 IT 거장 두 분도 삼성 출신이고, 예. 뭐 다 뭐 인프로님도 기자 생활 하시고 방송하시다 창업하셨고, 예. 그렇네요. 쉽지 않네요 우리나라 진짜.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가 실패했으면 그냥 다른 어떤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갖고 온다.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좀 공산당 100주년 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거. Anyway, 그래서 그래서 야 중국도 그래 중국은 의외로 창업 의향이 높았군요 그, 그동안. 아, 뭐 엄청난 창업 강국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런 예.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일조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마윈이었죠. 아 네. 너무 컸다 이거군요 공산당이 보기엔. 네.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재밌는 뉴스였어요? 오늘?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눈에 띄는 건 어쨌든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면허 획득으로 금요일 날 38.87%가 올랐는데요. 예. 뭐 이거를 좀 저도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당연히 그동안 뭐 이거를 뭐 살 생각도 못했고 예. 뭐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뭐 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 매수하시라는 건 아닌데 혹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예. 뭐 굉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못 갖고 있을 주식이었고 심지어 엄청난 뭐 캐시우드도 팔았는데 넌 뭐하냐 이런 아마 조롱도 받으셨을 거고 그분들께 정말 뭐 좀 대단하다 축하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우주 여행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라도 조금 알아보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저 당사에 또 요거 대해서 또 아주 정통한 이재광 의원한테 또 이것저것 물어봤었고요. 네. 그럼 보면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주관광 면허 획득을 했고요. 예. 그 현재 세 차례 시험 비행을 성공을 했고 세 번째가 5월에 이제 했던 거고요. 연내 세 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 이제 우주관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25만 달러고요. 현재 사전 구매 고객이 한 600여 명인데 뭐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뭐 안젤리나 졸리, 저스틴 비버, 그다음에 톰 행크스 뭐 이런 사람들 예약돼 있다 하고 일단 이게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이 카르만 라인이라고 있어요. 고도 한 100km로 지금 정의가 돼 있는데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이요? 경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가 대기권이고 어디서부터 우주다라는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 선을 카르마 라인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지금은 고도 100km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 조선원 맥도웰 교수가 이걸 80km로 바꿔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버진 갤럭틱도 최근 시험 비행에서 올라간 고도가 89.2km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폄훼하는 사람들은 우주를 못 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까지 올라가도 파란 지구랑 시커먼 우주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카르마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예, 그래서 예. 80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80km 선은 넘었기 때문에 100km. 네, 그걸 우리 옛날에는 대기권, 성층권 무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그게 그거 몇 킬로 쯤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대기권은 일단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100km까지인데 예.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류권. 공기가 예, 공기가 예. 막 돌아가는 거고 11부터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이 성층권은 오존층이 존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태양열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머무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대륙권은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항상 눈 쌓여 있죠. 예. 근데 예. 이 성층권은 오히려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보통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위에 공기가 따뜻하다 보니 더 이상 안 움직이죠. 대류 현상이 없어요. 성층권. 공기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상 현상이 없어요. 맑겠네요, 항상 날씨가. 예, 기상 현상이 없다 보니까 상층권 하부로 비행기들이 운행을 많이 한대요. 배웠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네, 안 나기도 하고 어렵구나 그런 게. 그래서 그러면은 50에서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하고 예. 여기는 대류 현상은 있으나 공기랑 수증기가 너무 희박해서 역시 기상 현상이 없다고 하고요. 여기서 80에서 100을 열권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오로라가 관측되는 곳이라 하고 공기는 거의 없고 상층부는 거의 우주랑 다름 없어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카르마선을 80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위에는 보면 이제 200km부터 2000km까지를 저궤도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 올리는 스타링크가 이제 저궤도 위성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00km부터 36,000km까지를 중궤도. 36,000km를 정지궤도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올려 놓으면은 똑같이 지구랑 똑같이 움직여서 항상 정지돼 있는 위성처럼 보이는 그 포인트가 정확히는 35,000 땡땡땡이지만 한 36,000km 정도를 정지궤도라고 하고요. 거기에 올려 놓으면은 항상 만약에 요 여의도를 비추는 위성은 항상 여의도를 비추게 돌아가는. 나머지는 이제 지구랑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네네. 그 거기 이상, 올라가면 왜 그게 정지 궤도가 돼요? 거기 올려놓으면 똑같이 움직인대요. 올라가는 순간? 네, 거기까지 올려놓으면. 저절로? 네, 어차피 올려놓으면 도는 것 같아요. 위성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정지 궤도선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 이상을 고궤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 방식을 보면 예. 우주 비행기를요 모선 비행기가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이륙을 해요. 모선이 얘를 딱 밑에 달고서 이륙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요 밑에서부터 올리는 건 엄청난 공기의 저항을 뚫고 가야 되는데 상공 한 15km까지 모선이 올라가면 거기서 탁 떨어뜨려 놔요. 우주선을. 그러면 거기서부터 추진해서 15km부터 올라가는 건 좀 쉽대요. 그렇게 해서 공중발사를 15km에서 발사를 하고요. 조종사가 2명 그리고 한 6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고 총 비행시간은 70분, 뭐 90분인 적도 있었는데 70에서 9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타고 내려오는데. 네, 근데 우주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 5분에서 5분요? 그 정도. 5분 멀 우주에 갔다 오는데 3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이렇게 왔다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우주까지 보고 뭐 한 시간 반 만에 여기서 뉴욕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떨어지는 거는 뭐 올라간 김에 올라간 조금 김에. 더 있다가 떨어지면 뭐 그냥 런던으로 가려면 하면 가는 데고.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대만으로 떨어지려면 하면 조금 네. 있다가 그럼 내려가기 나중에는, 시작하세요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겠죠. 예, 뭐 2시간 만에 세계를 갈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프 베조스가 7월 20일 날 우주 간다는 얘기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요 리처드 브랜슨이 막 축하한다고 트윗도 올리긴 했는데 사실 그보다 앞서서 좀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예. 이때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인데 좀 먼저 탑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7월 20일은 제프 베조스니까. 예. 그래서 보도상으로 원래는 이제 뭐 한 다다음 비행인데 이제 아마 땡겨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블루 오리진에서 그 제프 베조스가 가는 건 뭐냐? 블루 오리진이 이제 그 우주 회사잖아요. 제프 네. 베조스의 예. 동생하고 떠난다는 그 우주 비행은 뭐냐? 7월 20일 날은 그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이랍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원래 6인승인데 4명이 네. 탑승을 할 거고요. 뉴스에 나왔듯이 2,800만 달러, 한 312억 원을 지불한 낙찰자가 한 명이 동승을 하고요. 한 명이 또 가는데 이건 아직 비공개입니다. 4명 가는데 한 명이 제프 베조스, 한 명이 베조스 동생. 한 명은 돈 낸 낙찰자. 네, 312억 원. 한 명은 비공개. 비공개는 또 곧 공개. 네.
이분 돈 낸 분은 아니고.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어떤 식으로 갔냐면요. 네. 유인 탑슨 캡슐이 위에 달린 뉴 셰퍼드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 셰퍼드 옐런 셰퍼드가 미국 최초의 그 우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로켓을 쏘면요. 로켓을 쏴서 위에서 그냥 요거를 뽕 캡슐만 떼놓고 얘는 다시 내려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던 힘으로 상공 100km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 번지 점프네. 예, 이게 이제 올라오다가 얘는 떨어뜨려 놓으면 가던 힘으로 가다가 네. 100km까지 역시 카르마산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갔다가 내려와서는 이제 이 캡슐이 낙하산 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총 비행 시간은 한 10여 분이에요. 10분, 11분. 뭔가 이제 추진체가 없고 그냥 붕 날았다 돌아오는 거. 일단 로켓으로 가긴 가고. 가긴 가는데 예, 예. 중간에 던져버리고. 네, 예, 던져버리고 얘 먼저 내려오고 그럼 한 10분 정도인데. 이건 쌉니까? 이것도 지금 아직은 결정 안 됐는데 한 이것도 20억에서 아 20만에서 30만 달러 사이. 값은 비슷한데 왜 그 고개를 막 던지고 오죠? 우주는 빨리 가죠.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 한 4분여. 이것도 무중력 상태 체험 한 4분이었고요. 네. 이거는 그 대신 자율 비행이에요. 조종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로켓 쏴서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올라갔다가. 거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2015년에 두 번째 발사에서 발사체 회수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발사체는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게 이게 어쨌든 세계 최초가 돼버려서 일론 머스크가 열받았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한 달 뒤에 발사체를 회수를 했는데 예. 근데 기술은 완전 비교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루 오리진의 발사체는 100km까지만 올려보내는 거고 네. 이렇게 올랐다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X는 위성을 쏘는 거기 때문에 네. 한 뚫고 올라갑니다. 예. 우주로 이렇게 예. 뚫고 올라가서 갔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네. 다시 이렇게 돌아서 역수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예. 그러니까 예. 올라가기도 훨씬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서 역수진으로 오니까 기술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아 그렇기도 하고 중간에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네. 비 맞을 수도 있고. 아 낙하산은 이제 사람 캡슐이고 추진체도 얘네는 회수를 해요. 쏘아 올렸던 로켓도 회수를 합니다. 아 누가요? 블루오리진. 블루오리진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세계 최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 자체는 스페이스X가 훨씬 좋다. 스페이스X도 재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네, 재활용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훨씬 어렵고, 예.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그 정도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이제 15번의 무인 테스트를 성공했고 사람 타는 첫 유인 테스트에 베조스가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번 테스트하는 동안 보니까 안전성은 좀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럼 비교를 하자면 스페이스X의 우주관광 상품은 없냐? 여기서 스타링크 얘기는 좀 오늘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은 오늘 MWC가 열리거든요.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스페인에서 하는 게. 근데 제가 이것 좀 원래 오늘 발표하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다 불참했어요. 주요 기업들 뭐 이렇게 우리나라 통신 3사 불참, LG전자 뭐 당연히 불참이고 삼성전자도 온라인만 참석이던데 여기에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요 스타링크에 관련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오늘 나오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좀 오늘 이렇게 얘기 나온 뒤에 좀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예. 스페이스X는 아예 달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예정이고 가는 데 3일 오는 데 3일이라서 6일짜리 코스고요. 예. 일본의 괴짜 억만장자 뭐 마에자와 유사쿠가 지금 이야기돼 있다 하고 또 우주 스타트업 엑시옴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을 이용해서 내년 1월에 국제 우주정거장 ISS로 보내는 우주관광을 이미 받아놨어요. 돈까지. 예. 그 조종사 한 명이랑 민간인 세 명이 했는데 여기는요 인당 5,500만 달러,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2일, ISS 체류 8일 총 10일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600억이 넘는 돈을 이미 낸 거예요. 세 명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이런 또 우주 여행도 내년에는 있다. 좀 막 줄줄이 있다. 블루 오리진도 곧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이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요. 약간 그 저기 버진 갤럭틱은 좀 여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으로 이주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 하시는 분들 화성 가자. 옛날에는 뭐 달나라 가자는 이제 화성 가자거든요. 그래서 화성으로 이주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크X도요 추구하는 목적이 화성 이주인 것들이 보이는 게 뭐 측량회사, 건설 장비회사, 농업회사, 3D 프린팅 회사 이런 회사들을 넣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우주 왜 우주랑 무슨 상관이냐? 이주에서 필요한 기업들이잖아요. 아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화성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고 저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조스는 달의 기지를 건설하고 우주 식민지를 아예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쪽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뭐 조금 유해 산업을 아예 우주 식민지에서 돌리고 그쪽에 뭐 여행지를 만들어서 가고 아예 좀 2주까지는 오바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블루 오리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할 것 같고 거기다 스페이스X는 지금 스타링크를 이미 1000개가 넘는 위성을 쏴놨고 1차적으로 12000개까지 해서 전 세계 위성을 그 통신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른 지구를 떠야 되나 봐요? 뭐 나중에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을 때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 갈 수는 있고 미리 그러니까 스페어로 만들어놔야 된다 지구를 앨런 머스크의 꿈은 자기가 화성에서 죽는 거예요. 네, 화성에 이미 다 구축을 해놓고 근데 그 제프 베조스 얘기도 자기가 꿈꾸는 그 우주 식민지는 내 다음 세대쯤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달에. 언젠가는 인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지구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뭐. 야. 그런데 일단 그래서 우주 여행을 시작했다. 예. 그래서 넥스트 스텝으로 해서 이런 회사들이 새 그 재밌는 천재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가 더 재밌을까요? 그 타고 오면 어차피 지금 이제 여행하고 경험하러 타고 올라가는 걸 텐데 3억 원 내고. 네.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는 로켓 안에 끝까지 계속 타고 있는 거고. 그거죠? 그 저기 버진 갤럭틱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버진 갤럭틱은 이제 사실 비행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착륙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깥 풍경이 네. 우주일 뿐이지 비행기 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느끼는 걸로는 진짜 이륙 착륙이니까 좀 편하게 느낄 수 있고요. 블루 오리진은 예. 네, 이게 뻥 이렇게 로켓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자유낙하를 한다 이거죠. 네, 네. 블루 오리진 재밌을 것 같은데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차피 똑같이 보는 거 10분만 뭐 타면 되니까. 것 같은데. 그걸 낙하산은 혼자 타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아, 그 캡슐이 덩어리가? 낙하산을 타고 예, 네. 공동 운명체네요, 그럼. 예. 7월 20일 날 저희가 다 뭐 생중계 하겠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 달 안에 모든 걸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VR 이거 나오겠죠? 그럼요. 다 그럼 마치 내가 우주로 날아간 것 같은 거랑 똑같은 체험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중국 분들이 만들어낼 것 같아요. 충분히 짝퉁 우주 여행. 예, 예. 당연히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구현해 드리는. 예. 싸게. 싸다구 이렇게 딱. 뭐야? 아, 죄송합니다. 네, 미래에서 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덕분에 오늘 거의 우주 갔다 온 느낌인데요. 아, 저도 우주 여행 상품. 거의 홈쇼핑 본 것 같은. 고맙습니다. 장희성 선임 네. 매니저였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